비옥한 땅과 푸른 바다를 품은 한반도 땅끝마을 해남. 국내 최대 겨울배추 생산지인 해남은 지금 수확의 기쁨으로 가득한데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농부들의 손이 분주합니다. 아니, 그런데 농부들이 다들 젊어 보이는데요? 옷도 맞춰 입고.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제 올해 39입니다. 네? 젊은 청년들끼리 힘을 합쳐서 농사 짓고 있습니다. 우와. 그래요? 네. 저 다 같이 인사 한번 할게요. 청생 먼저 쪽으로 왔는데.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청년 농부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나이는 젊어도 배추배는 손 놀림 만큼은 수준급인데요.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한 4년 됐죠? 농사가 힘들긴 힘들죠. 그래도 보람이 있습니다. 파종 후 90일 동안 자란 해남 배추는 품질 좋기로 유명한데요. 수확철을 맞은 농부들의 손도 바쁩니다. 그런데 장철 씨, 뭔가가 못마땅한 모양이에요. 그런 걸 따면 안 된다니까. 속이 찬 걸 따야지. 온 지 얼마 안 됐던 것 같다. 배추를 손으로 눌렀을 때 손가락이 잘 안 들어가게 꽉꽉 찬 것만 따야 돼. 아니, 두 개 뭐 별 차이도 없는데 뭐. 차이가 없긴요. 속이 꽉 찬 실한 배추만이 김장용 명품 배추로 인정받는다고요? 잘 모르시나 봐요? 사실 저는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1년밖에 안 돼가지고. 근데 1년이어도. 아, 봐라, 형이 한번 보여주라고. 오, 꽉 찬 배추 속이 보이시죠? 게다가 적당한 수분량은 높은 저장성을 자랑해 김장배추로 제격인데요. 우와. 이 특별한 해남배추를 더 특별하게 하는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바다 저쪽 한번 보세요, 바다. 바닷바람 맞아갖고 네. 배추가 겁나게 맛있어요. 배추가 바로 옆에 위치한 바다. 해남배추는 해풍을 맞고 자란 덩에 높은 당도를 자랑하는 데다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됩니다. 아, 나 너도 하나 먹어라. 목 마를 때는 이게 최고예요. 안에 수분이 많아갖고. 그래,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겁나게 맛있어요. 정말 맛있네요. 아니, 맛있단게요. 실한 명품 배추의 자태. 그런데 장철 씨는 왜 이 땅끝마을 해남까지 와서 농사를 짓게 된 걸까요? 그러게요. 서울에서 뭐 직장 생활도 하고 자영업도 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도 손님들이 또 김치는 잘 드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럼 배추 농사 지어서 막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때? 네네. 서울에서의 우여곡절 끝에 4년 전 해남으로 귀농한 장철 씨. 지금은 수시 같은 청년들과 모여 철인 배추를 판매하기 시작했다는데요.